지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데 네. 굳이 와이프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네. 하려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도 크려면은 지금 아이가 몇 살이야? 여섯 살이요. 아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뭐한 살짜리구나 그쵸. 이러면 네. 집에서 내가 돌봐야 되겠지만 맞아요. 어느 정도 컸고 네. 여섯 살이면 육아도 이제 뭐할 만큼 했고 본인이 맞아요. 성악으로 못 채우는 본인의 꿈을 어느 정도 한번 지금 이제 펼쳐 보이겠다. 내가 이걸 접고 싶지 않다 이거 아니야. 완전 맞아요. 그치? 네. 근데 나는 아이가 6살이면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 사실 유치원을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아이랑 네. 그 대화가 적은 아이의 그 성장 과정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케어는 제가 다 하긴 해요. 그래. 그리고 케어하고 다 재우고 그 그래. 다음에 제가 밤에 혼자 또 애 재우고 12시까지 대학 자다 깨서 열나면 아, 남편은 집에 안 오니 뭐 내 남편 저 혼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겉돌아. 아, 저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 신랑 겉돌아. 어? 안 돌아. 와이프 저녁에 늦게 오는구나. 겉돌아. 달러. 왜냐면 겉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굳이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될 명분이 없는 거 아내가 없을 때는. 아니 오늘은 난 완전 얘랑 반대. 봐봐. 봐봐. 왜냐면 행복한 가정 지킴이야. 그렇게 다 행복하지만 많잖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내 아내가 파이팅 있는 거 남자 입장에선 땡큐야. 그냥 나도 그러면 내 생활에 뭐 방해를 안 받거든. 남편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고 살다 보면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어느 적정선에서는. 네가 그럼. 봐봐 지금 네가 빅사이즈 모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자신을 가꾸게 되잖아. 여러 네, 가지 맞아요.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네네. 남편이 지금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얘한테 또 다른 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네. 얘도 끊임없이 또 본인을 서로 관리하고 이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단 말이지. 네, 그러면 둘째가 벌써 생겼어야지. 자, 애기 이름이 뭐야? 사랑이요. 사랑이 동생이 필요해. 엄만 바빠. 둘째를 가진 이유가 없어, 엄마는. 왜? 지금 이 생활을 깨기 싫거든. 또 10개월의 임신과 애 육아 다시 나기 싫은 거지. 이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되는 거야. 내가? 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가 뭐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 봐봐, 이거는 내 얘기가 틀려 아니야. 네. 사실 그렇지 않아? 그런 사실... 얘기도 오갔을 거 아니야. 하나 더 낳자는 얘기도. 그쵸, 근데 제가 사실 20대 때 너무 힘들었어요. 봐봐, 사실.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육아하는 게 즐겁기도 했지만 그 다른 친구들이 꿈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열정이 제가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20대를 다 육아에만 하다 보니 네. 사실상 내 생활, 내 삶은 없었던 거지. 네, 네.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그게 남편이나 내 부모님한테 네. 큰 영향을 끼친다면 한번 고민해봐라는 얘기지. 네, 네. 근데 친정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지. 네, 근데... 친정엄마가 애기도 좀 봐주시고 하나? 평소에는 제가 이제 합창단 퇴근해서 제가 전적으로 애기를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새벽 5시부터 촬영 부탁하는 경우가 많잖아. 예,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 부모님 부모님이 요새 어떻게 되셨죠? 60 되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60 되셨지. 예. 아직 튼튼하시고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알아. 정말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어머니 용돈 얼마 되니? 생신이던가 뭐 그럴 땐 저희가 크게 뭐 100만 원씩 기본적으로 잘못됐지. 너는 지금 모든 문제가 니네 언니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야. 알아? 또 한 달에 애기 맡기면은 많이 맡길 때 한 10번도 맡기지. 10번이요? 어. 예, 조금 가끔에. 그러면 매달 정기적으로 어머니 이것도 일이야. 엄마 입장에서는 애를 한 달에 10번 이상 보는 것도 그럼 어머니한테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할머니들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손녀가 오면 아유 그냥 하루 종일 애 보고 이런 재미가 또 있어요. 근데 문제는 힘들지. 근데 얘가 이걸 싹 씻으니까 엄마는 야 다 때려쳐 하지마.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나한테 잘해 이런 얘기야.
아니 딸이 이렇게 용돈 주는 그 맛이 있어요.